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극렬 지지층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진중권이 잘못된 주장을 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주장을 펴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의 글이 SNS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한 그의 글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한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돼야 한다고 봅니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입국자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순수한 과학적 판단이 아닌 불순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페이스북 글 어디에도 불순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나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기된 주장에 대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불순하다, 정치적 주장이다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했을 땐 그런 비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나 사례를 대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당 일각에서 지금이라도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 차원의 주장으로 볼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인 입국 금지 목소리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더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 같은 내용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수가 70만을 넘어 8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주장을 불순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매도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입국 검역 심사 강화를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진중권 전 교수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제 이미지를 앞세워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 비해 몇 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치사율은 메르스 때보다 낮지만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메르스 때보다 결코 심각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하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고려했다는 다른 부분들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의료의 문제를 비의료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란 비판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문재인이 총선 전후로 시진핑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상반기 중에 한국을 방문키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진 전 교수는 한술 더 떠 중국 입국자를 차단해야 한다고 외치던 분 중에서 지금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겠죠라며 지역 감정을 은근히 조장하는 듯한 주장까지 했는데 이런 발언이야말로 매우 정치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 상황과 대구 상황을 동일시하면서 어디가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는 별개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그것대로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 전 교수가 정당이나 당파적인 언론사의 주장을 질병관리본부 등의 판단보다 더 신뢰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서 일단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전문가들 조언이나 그들의 조언을 대신 전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색안경을 쓰고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정부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말 그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올바른 대처를 했을 때 통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초기 판단이 잘못되고 대처가 느려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나라의 국정을 책임맡고 있는 문재인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믿을 수 없게끔 그간 발언이 오락가락 해왔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13일 국내에서의 방역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2월 15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고, 같은 날 이해찬도 우리 정부의 방역 수준은 세계적이라며 정부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입국자 검역은 느슨해졌고, 그로 인해 감염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도 그 근원은 중국 방문자에 대해 국내 검역이 놓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에 대해 우한 폐렴 용어 사용 금지를 요청해놓고 대구 코로나란 명칭을 정부 문건에서 사용했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허둥지둥 걷어들이는 등 이중적이고 정치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그간 좌파의 이중성, 독선과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공은 간과할 수 없으나 자신이 의료 전문가도 아니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요구들을 무수한 정치적 주장 운운하며 매도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 점에 대해 진전 교수는 사과해야 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